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가 모래를 안 덮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만들어준 화장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덮지 않고, 표면을 덮지 않고 그냥 후다닥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용변을 굳이 묻을 필요 없다고 느끼면 안 묻습니다. 자기 맘대로죠.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모래를 안 덮는다면 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되게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고양이가 모래를 안 덮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게 하시나요? 대신 덮어주시나요? 이 별거 아닐 것 같은 문제는요, 의외로 위생과 냄새의 문제로 집사들에게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았나 봐요. 고양이가 용변을 본 후 훅으로 덮어 땅에 묻는 동작은 사실은 타고난 것입니다. 하지만 집고양이에겐 이 동작이 이 신성한 고양이들만의 의식과 같은 일이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이런 배설물을 묻는 동작은요, 자신의 배설물 냄새를 숨겨서 천적이나 아니면 경쟁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거든요. 배변 습관 역시 고양이마다 다 다른데요. 만약에 자신감 있는 고양이는요, 표면에 흔적을 남기는 편이고요. 대체로 소심한 고양이일수록 배설물을 땅속 깊숙하게 확실하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냄새를 최대한 숨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친 애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오히려 드러내는 쪽이 더 강합니다. 용변을 보기 전에 자리를 정리하고요, 모래를 파헤친 행동은요, 어렸을 때 엄마 고양이를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양이는 보고 따라하는 학습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어미와 너무 일찍 떨어진 아기의 경우는요, 이런 행동 자체를 배우질 못해서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고양이는요, 우리가 만들어준 화장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변을 보고도 덮지 않고, 표면을 덮지 않고 그냥 후다닥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빨리 화장실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려고만 하는 거죠. 고양이가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화장실을 꺼리고 용변을 다른 데 보거나, 화장실에서 발톱을 세우거나 아니면 발톱을 갈거나, 배변 시 안절부절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화장실에서 자세는 잡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화장실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엉덩이만 걸치고 용변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 때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사실 고양이에게요, 용변 처리 과정을 알려주거나 교육시킬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없습니다. 고양이 앞에서요, 모래 덮는 걸 보여주면은요, 덮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해보면 효과는 그다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가르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연 생태계에서 사실 어미가 아기 고양이에게 용변 처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요, 사실 그들만의 행동 언어와 페로몬 언어와 함께 보이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라서 사람이 이걸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겉보기로 모래를 덮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고양이가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행동 언어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우린 그걸 알 수가 없고요. 모래를 안 덮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면 모래를 안 묻고요, 후다닥 빨리 뛰어나오게 됩니다. 모래가 만약에 부드럽고 쉽게 용변을 파묻기 힘든 거칠고 큰 소재라면은요, 안 묻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 쉽게 묻을 수가 없으면 귀찮은 거죠. 벤토나이트 재질로 된 고운 모래가 대체로 묻기 쉬운 모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지붕이 있는 화장실이라면요, 용변 시 냄새가 심해서 안 덮고 빨리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의 위치가 너무 구석진 곳이거나 안전한 곳이라고 안 느끼면은요, 용변을 빨리 보고 묻을 시간도 없이 역시 후다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화장실이 작아도 용변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변을 본 후 묻으려면 몸을 돌려서 손을 사용해서 묻을 공간이 있어야만 하는데, 충분히 넓지 않은 화장실은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귀찮으니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 용변을 안 묻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선 화장실을 한번 개선해 주시면은요, 다시 용변을 묻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인이 용변을 굳이 묻을 필요 없다고 느끼면 안 묻습니다. 자기 맘대로죠. 대개 이 경우는요, 본인의 영역권 안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이 영역에서는 제1인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내가 여기서 1인자인데 내가 못하러 이걸 묻어? 내 냄새가 나서 어쩔 건데 니들이, 뭐 이런 경우죠. 자신감에 넘치는 고양이가 많이 이렇습니다. 변을 묻는 행위는요, 본인의 용변을 묻어서 적으로부터 본인의 보금자리와 영역권을 지키기 위함인데, 경쟁자 혹은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는요, 굳이 묻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입니다. 여담으로요, 고양이과 동물은 크게 이제 구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고양이, 이런 고양이들과요, 신세계 고양이,
즉 뭐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고양이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세계 고양이, 신세계 고양이과 동물 이런 식으로 두 부류를 분류하는데요. 구세계 고양이과 동물인 뭐 집고양이라든가 살쾡이, 시라소니, 보브캣, 카라칼, 뭐 치타 이런 것들이 보통 구세계 고양이들이고요. 신세계 고양이과 동물은요, 오실롯, 제프로이, 퓨마가 있습니다. 근대 시대에 오기 전까지는 이 두 대륙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고양이과 동물이 이 두 대륙을 쳐서 서로서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 고양이들은요, 진화론적으로는 거의 같은 DNA를 갖고 있긴 하지만요, 행동학적으로는요, 서로의 환경에 맞게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 천적이 존재했던 구세대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모두 변을 땅에 묻고요, 쉴 때는 식빵 자세를 주로 취하고요,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는 털을 뽑지 않고 가죽재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신세계 고양이과 동물은요, 대부분의 경우 주변에 천적이 없는, 얘들이 거의 왕이거든요, 신세계에서는요. 이들은 변을 땅에 묻지 않고요, 쉴 때도 네 발을 땅에 대지 않고요, 나무 같은 데 올라와서 네 다리를 늘어뜨리고 잡니다. 아니면 늘어져서 옆으로 자든가요. 굉장히 편한 자세로 자고요. 그 다음에 사냥물을 먹을 때도요, 하나하나 털을 뻗거나 가죽을 파헤쳐서 내장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쉴 때도 경계심 없이 늘어져서 완전히 잡니다. 이런 고양이과 동물 간에도 어떤 행태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재밌지 않으신가요? 다음 세 번째, 너무 어릴 때 어미로부터 떨어져서 묻는 것을 배우지 못한 고양이는요, 용변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묻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면서 다시 본능대로, 본능이거든요, 묻는 것은요, 그래서 본능대로 다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기가 용변을 묻지 않는다면은요,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 보면은요, 성장하면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기 고양이의 연약한 팔로도 쉽게 묻을 수 있는 부드러운 고운 입자의 가벼운 벤토모레는 필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용변을 안 묻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용변을 안 묻나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